또 뭐예요? 또 뭐라니요? 제가 말씀드린 뒤에도 계속 쿵쿵거리시니까 저희가 정말 좀 힘들거든요. 내가 언제 쿵쿵거렸다 그래요? 언제라니요?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리요? 쿵쿵하는 소리요. 쿵쿵? 이런 소리요? 네, 그 소리요. 나 아니거든요, 아줌마. 내가 했단 증거 있어요? 이보세요!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가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법의 힘을 빌려? 고소라도 하게요. 고소해요, 그럼. 빈말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변호사거든요. 정말 고소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들으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뭐예요? 얼른 가서 고소 안 하고. 아줌마 남편이 변호사면 우리 형은 판사거든요. 아, 어떻게 됐어요? 소용없죠? 말로 해볼까 했는데 진짜 고소해야지 안 되겠어요. 아, 어떻게 고소하시게요? 증거를 모아야죠. 아주머니도 좀 도와주세요. 좋았어. 아유 참 무슨 바람들이 불었어. 그럼 내일도 나가시겠네요? 아니 뭐 나는. 왜요? 보람 있고 좋으시다면서. 아 좋긴 했는데 입맛이 좀 들어왔으면 네 입맛은 안 들어왔어. 그래요? 좀 당신만 나가는 거야? 아니 나도 그만 나가려고. 왜 보람 있고 좋다며? 아니 원래 김사방 대신 나가는 건데 뭐 김사방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 나 내일부터 보안관 못 하겠는데. 왜? 아빠가 우리 대신 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그러더니. 아, 그렇긴 한데 재판 준비가 다시 바빠져서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참 오늘 하루 종일 증거 모았거든? 한번 들어봐. 어때? 이 정도면 꽤 많지 않아? 열심히 모으긴 했는데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왜? 사실 이게 윗집에서 자기네 집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고 우기면 할 말 없거든. 그럼 이 집에서 녹음해야 된다 소리야 뭐야? 어떻게 좀 해봐.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층간소음이 좀 애매해 사실. 입증이 잘 안 되니까 저 집에서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면 소송 걸어봤자 별 소득도 없고. 진짜. 아, 이상한 아줌마 또 왔네. 이보세요. 이상한 사람은 그쪽이거든요. 도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집에서 하루 종일 소리가 나요? 안에서 운동이라도 하세요? 이 아줌마가 진짜 피해망상이 있나. 소리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 뭐요? 피해망상이요? 그래요. 피해망상. 딱 봐도 기가 큰 게 예민하게 생겼네. 긴 말할 거 없고요. 정식으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야말로 진단서 끊어놨어요. 뭐라고요? 아줌마가 하도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러대는 통에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아주 막대하거든요. 정신과 가서 진단서 끊어서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아쉬워. 진단서? 아, 열받아! 저게 진짜! 아! 저 진짜! 저 사이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좋았어요. 사이코한텐 미친년이 약인데. 미친년이 약인데. 미친년, 미친년, 미친년. 아니, 왜 그렇게 보세요? 네? 아니. 아, 이거요? 봄이잖아요. 오다가 너무 예뻐서 하나 꺾어서 꽂아봤는데. 미친년 같아요? 아니요, 예쁘네요. 저기 아주머니. 예?
저기 부탁이 하나 있는데. 부탁이요? 무슨...